가타뷰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지프 동탄전 시장에 나왔어요. 오늘도 추맨과 함께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핫한 차입니다. 랭글러 하이브리드예요. 미국에서 빅3 제조사를 대통령이 부릅니다. 야, 니네 앞으로 잘해. 우리가 친환경차를 앞으로 잘할 거야. 미국 잘 나가보자. 이러면서 바이든이 직접 시승을 한 차가 있는데 바로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미국에서 2021년 2분기 베스트셀링 하이브리드 모델 1위에도 등극한 차가 바로 랭글러 하이브리드. 그래서 오늘은 그 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추면 어디 갔어? 차 왜 없어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사전 계약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차량 정보들 장점 단점 요목조목 전해드릴게요. 먼저 기존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존의 오프로드 성능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기 성능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게다가 랭글러의 장점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 이야, SUV처럼 생겼는데 오프로드 성능 그대로 있는 데다가 오픈 에어링도 되고 막 범퍼에도 막 이렇게 턱턱 앉아있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되게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죠. 야, 동탄전 시장은 숨을 때가 더 많구나. 추무르기 벌써 무룩해졌어요. 알 거예요. 가격이요. 아직 정확한 가격은 공개가 안 됐지만 8천만 원대라는 가성비의 지프에 뭔가 반하는 가격. 약간 가격이 조금 오늘 하루 종일 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는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엔진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다가 360V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가느냐? 2열 시트 하단에 위치해요. 엉덩이 쪽에. 그래서 이게 따로 트렁크 공간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장점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어차피 랭글러 2열은 좀 아, 네. 그리고 주행 거리도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주행 시에 모터가 돌잖아요. 그거를 발전기로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하는데 요거 덕분에 얘가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시켜주니까 연비 효율성도 꽤 괜찮습니다. 가솔린하고 이 전기하고 이렇게 싹 결합을 해서 최대 어디까지 주행 거리가 되느냐, 이건 좀 놀라웠는데 630km요.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그래도 어디 장거리 출장 가긴 좀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의 결합, 요런 게 약간 아직까지는 딱 요 과도기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630km의 주행거리는 미국에서 일단 주장을 했어. 우리나라 갖고 와보면, 시승을 해보면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열 공간으로 왔어요. 요 아래로 이제 배터리가 깔린다는 얘긴데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오, 예. 그리고 국내 완속 충전 표준 커넥터가 뭐냐? AC 그 5핀이거든요. 그것도 지원을 하니까 뭐 국내에서 충전하기에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평균 충전 시간은 2.47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뭐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얘 오프로드인데 도강 어떻게 해요? 도강. 그거는 기존 랭글러하고 동일하게 76cm 깊이까지 도강 똑같대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 충전량이 낮으면 어떡해요 하실 텐데, 그러면 뭐 100% 내연기관만으로 주행 가능하니까 전기차의 단점은 잊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엔진에다가 전기가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RPM이 올라감에 따라서 서서히 토크가 증가를 하는데 전기는 어때요? 누르면 그 즉시 우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로백은 전기차 따라올 게 없다 그러잖아요. 전기 모터는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토크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로드를 생각하는 사람도 오히려 하이브리드에 좀 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저는 진짜 랭글러는 이 오픈 요게 진짜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더 요 감성이 되게 충만하지 않나요? 제가 좁다고 하니까 막 그 말도 안 되게 좁은 거 상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통 이제 성인 3명이 앉냐 못 앉냐를 이 중간 자리로 표현을 하는데 중간 자리가 생각보다 턱도 낮고요. 컵홀더가 들어와 있어서 다리 공간은 하지만 이렇게 쩍벌 쩍벌하면은 중간에 사람 앉는 것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남자 셋이 앉기에는 어깨빵을 약간, 뭔 말인지 알죠?
주행 모드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세이브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드는 배터리 전원을 먼저 사용을 하면서 주행을 하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나면 이제 비로소 내연기관이 구동되는 모드입니다. 일렉트릭 모드는요, 배터리로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는 진짜 전기차 같은 모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배터리 소모량은 좀 커지겠죠. 다만 출력을 좀 크게 난다, 엑셀을 좀 크게 밟는다 하면은 자동으로 엔진이 돌아가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E-Save 모드는,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앞에 E가 붙으니까 요게 전기 모드가 아닐까 싶은데 Save, Save, E를 아끼는 거야. 내연기관 엔진을 우선으로 사용을 하고 배터리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도와주는 모드가 E-Save 모드입니다. 자, 새롭게 출시되는 지프 랭글러 하이브리드 4XE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차가 그거냐? 넙, 아니에요. 네, 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한테 사전 계약 소식과 차가 이런 게 나온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이 차는 뭐가 다르냐? 그럼 기존 앵글러에서 각종 데칼드, 스티치드, 요런 배지들 요런 게 블루 컬러로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오, 저거 하이브리드구나 약간 요렇게 티를 낸다고 합니다. 자,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4XE 그리고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4XE 파워탑 요렇게 두 종류가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진짜 정확하게 막 천 단위 원 단위까지 아직 안 나왔어요. 8천만 원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약간 가성비의 지프답지 않은, 조금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배기량은 2000cc 그리고 출력은 272마력 40.8토크입니다. 지프 랭글러 하이브리드 보고 계십니다. 장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랭글러의 장점은 다 가지고 가면서 랭글러의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장점이지 뭐. 게다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차박, 캠핑에도 하이브리드카가 좋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전반적으로 내가 친환경차를 차고 있다? 요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오프로드성이 있다? 좋아요. 기존에 뭐 도강이라던가 이런 부분 걱정 안 해도 된다? 좋아요. 근데 단점은 뭐겠습니까? 가격이요. 진짜 조금만 이렇게 낮춰갖고 출시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 나와보면 8천을 주고서라도 나는 랭글러 하이브리드를 사야 돼 라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격이 맞는 가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팔린다 그러면 이제 할인 정책을 와장창 때리겠지. 원래 또 지프 하면 약간 또 할인에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단점이 뭐가 있느냐, 캠핑에 좋긴 좋아 하이브리드가. 근데 캠핑카로서는 폴딩이 또 중요한데 2열 시트를 폴딩을 했을 때 평탄화는 안 됩니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굳이 꼽자면 그런 단점이 있는데, 사실 랭글러는 곳곳에 좀 텐트를 피거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안 중요해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열 시트 평탄화가 완벽하게 안 된다는 거, 그리고 2열 시트가 살짝 불편하고 좁다는 거, 요 정도가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시무룩한 추무룩 불러보겠습니다. 뿅! 대체 할인을 얼마나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동탄 지프 전시장 최현덕 대리입니다. 오, 동탄도 햇볕 잘 들고 너무 촬영하는데 좀 오늘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8천만 원대로 예상하고 있는 랭글러 하이브리드 몇 대나 팔릴 것 같아요? 일단 80대 한정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이미 많이 사전 계약이 되고 있고 다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저는 사실 와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안 팔리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 딱 그냥 80대 한정이래요. 그리고 사전 계약은 이미 들어갔는데 되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추맨을 찾아오면 뭔가 메리트가 있나요? 유튜브 오시는 분들 계약 그리고 출고 시에 제가 보다 많은 사은품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외에도 80대 한정판의 사전 예약자에게는 특전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사전 계약 뭐 안 속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백구루의 나무를 소유주의 이름으로 기부, 30만 원 상당의 랭글러 이제 4XE 이제 전용 웰컴 패키지, 그리고 지프 와일드 트레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분당 전시장에서 동탄 전시장으로 이사 온 추맨 응원하는 뜻에서 저도 선물 협찬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바로 여기 쪼쪼 사무실 있죠? 네. 저기가 매니폭스 사무실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뛰어가가지고 협찬 받아왔거든요. 매니폭스 차량용 휴대전화 거치대 세 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추맨한테 맡겨놓을 테니까요.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지프 이거 출고하시는 분들 저 아직 눈으로 못 봤어요. 시승차도 못 봤거든요. 네, 출고차 내놔. 차량 협찬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저는 지프 동탄 전시장 추현덕 대리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무룩해? 아니. 아닙니다. 안녕. 뿅. 랭글러는 공조기가 동그래가지고 무선 충전 꽂기 힘드셨죠? 무선 충전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한 번에 다 되는 홀그릭 선물로 드릴게요.